자, 그러면은 동물간 8 나누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6으로 줘. 그냥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 둘, 셋! 아예 분명 회사에서 이 근처에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아, 이 근처에 식당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긴 왜 이렇게 깜깜하고 조용해? 아, 도시가 약간 불길하단 말이야. 아, 길이 잃은 것 같은데 어쩌지? 어? 뭐야? 잉? 요게 식당? 어? 여긴가 보다. 여기서 회식이 있나 보다. 여기 조용하고 음침한 거야. 이런 데도 회식을 한다고? 어이, 계세요? 어, 이게 뭔 소리야? 어이, 계세요? 우와! 아, 괴물이다! 아이고, 손님이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뭐지? 괴물이 아닌가? 손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괴물들이 밥을 먹는 요괴 식당이랍니다. 네? 요괴 식당이요? 네, 원래는 괴물들만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손님에게 밥을 팔아드리도록 하죠. 아닙니다. 아, 제가 요괴도 아니고요. 어이, 이상한 곳이야. 빨리 도망가야겠어. 뭐야, 지금 나의 성인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지금 내 성인을 무시하는 것 같구만. 성인을 무시했다가는 잡아먹히고 말 거야. 아, 그냥 대충 먹고 나가자. 그러면은 이 요괴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주세요. 네, 손님 감사합니다. 저기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아, 네. 요괴 식당이었다니. 빨리 밥 먹고 가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식을 어떻게 만든지 봐야겠어. 끔찍하게 만들 거야. 눈을 뻗고. 저거 뭐야? 눈알아냐? 저거 물에 담궈. 통눈알 담궈 담궈. 그리고 쏴 쏴. 끔찍한 요리야. 손님.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거미 눈알 볶음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거미 눈알 볶음. 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먹는 척만 해야겠다. 정말 맛있네요. 뭐야? 내 거미 눈알 볶음을 먹고도 그런 표정이 나온단 말이야? 진짜 맛없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아그작! 달콤해. 이런 건 난생 처음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잖아. 아그작. 어이, 맛있잖아. 여기 식당 맛이 끝내주는데요. 아, 이제 계산하고 나가야겠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요괴들이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네요. 아, 네, 손님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 네, 여기 자, 돈 드릴게요. 손님 안녕히 계세요. 어디가? 아우, 왜 그러세요? 돈을 주고 가야지. 이건 돈이 아니잖아. 이게 돈이에요. 돈. 우리 요괴 세계에서는 이런 종이 쪼가리는 돈으로 치지 않는다. 그럼 뭘 받는데요? 거미 누나를 내놔야 될 것이다. 거미 누나, 그런 거 어디서 구해요? 그건 알아서 구해와라. 나 그런 건 없는데 어떡하지? 너 설마 거미 누나를 다섯 개가 없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겠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자식 아무리 봐도 거미 눈알이었구만. 분명히 나 잡아먹히고 말 거야. 저를 어떻게 할 셈이세요? 당연한 건 뭘 몰라.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이 사장님. 에이? 아이 제가 왜 이런 복장을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 원래라면 바로 잡아먹지만 오늘은 아르바이트 하는 녀석이 도망쳐서 일손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너를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도록 하겠다. 아르바이트요? 나 아르바이트라는데 왜 제가 이 좀비 복장을 입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들은 인간들을 먹는 아주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에 네가 인간인 걸 알면 네가 죽고 말겠지. 여기들은 인간을 잡아먹는구나. 어쨌든 여기서 홀서빙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 나는 이제 주방으로 들어갈 테니까 동땡이 피우지 말고 열심히 카운터를 보도록. 아, 네. 아, 일단 카운터를 보기 전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사람 눈 10만원? 헐. 동물 간 5천원. 인어꼬리 만원. 그렇구나. 하여. 근데 이게 손님이 오긴 와. 요괴가 얼마나 있다고 이런 장사를 해. 뭐야? 아이 좀비들이잖아.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기요, 뭐 먹을까? 저기요, 오늘은 동물관이 신선해 보이지 않을까? 동물관이라 나쁘지 않겠네. 아, 네, 손님. 동물관이 오늘 싱싱하고 잘 나왔어요. 네. 최고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최고급으로. 네, 자리에서 기다려 주면 돼요. 자기야, 아, 가자. 아, 그리고 머리 좀 주세요. 고블린 머리로. 아, 고블린 머리요? 알겠습니다. 진짜 요괴들이 있잖아. 아이 주방장님, 주방장님, 그 고블린 머리 하나랑 동물관 하나 주세요. 오케이, 솜씨머리 시간. 어떤 요리를 하시는 거야? 잡아둔다. 아이 요괴들이 내가 인간인 걸 아직 절대 알지 못하겠지. 캐서빙. 아, 네. 어, 이게 고블린 머리 요리랑 이게 간 요리라고? 징그러워. 아유, 아 손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주문하신 그 고블린 머리 하나랑 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자기야 맛있다. 자기야 맛있다. 무서워. 아, 자기야 이빨이 하나 없어서 그러는데 빌려줄래? 어, 여기 여기. 무서운 좀비들이야. 들키면 끝장이라고. 여긴 정말 무시무시한 요괴들이 오는 곳이구나. 아, 사뿐 사뿐 걸어서. 어? 사뿐 사뿐 걸어서. 예쁘다. 어이 뭐야? 아이 손님. 아, 손님. 네. 여기 인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요괴들한테 잡혀먹혀요. 빨리 도망가세요. 네? 저보고 지금 인간 같다고 하신 건가요? 아, 정말 이쁘셔서 그래요. 빨리 도망가세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랍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장님이 아시면은 아이 큰일 나요.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어? 야! 어, 네? 이분 우리 단골인데 너 뭐 하는 거야? 아, 사장님 여기는 인간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이 조용히 해. 너 주접 떨면 먹어버린다. 알겠습니다. 아이, 손님, 그러면은 주문 받을게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저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뱀 주세요. 아, 네. 어허허허. 사뿐사뿐 걸어서. 아이, 사장님, 주방장님. 여기 뱀 요리 하나요, 뱀 요리 하나.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뱀 요리. 아, 또 솜씨 발이 시간이구만. 아, 네. 확실히 해보세요. 가자! 잠깐만. 내가 아까 저걸 먹었던 거야? 아유, 끔찍해. 귀요미. 아, 뱀 요리다.
아, 뱀 구이잖아. 아,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더 먹고 싶어. 아니, 다 드셨으면 나가야지. 왜 여기 계세요? 더 먹고 싶은데. 아이, 오래 기다렸었는데 이게 뱀구이예요. 노릇노릇하게 구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그러면 이 뱀 요리를 한번 먹어볼까? 이쁜 아가씨가 와그작! 입맛 시작! 역시 이 가게 뱀 요리는 정말 맛있다니까. 뱀 요리를 먹고 머리가 길어졌잖아. 으이, 무서워. 내가 인간인 걸 들키면 참아먹힐 거야. 어휴. 사장님, 뱀 요리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흡족. 하아, 이거 여기 식당인가? 저건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아, 메뉴가 뭐가 있지? 사람 눈, 동물 간, 이너거리? 난 인간이 먹고 싶은데 말이야. 인간은 없나? 인간은 없어요. 저희는 동물만 취급한답니다. 요즘에 인간 고기를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러면 말이야. 네. 동물 간으로다가 잠깐만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어. 뭐야? 8 나누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6 7 8 그다음 맞는 15. 자, 그러면은 동물 간 8 나누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6으로 줘. 그냥 숫자로 말씀해 주면 안 되나요? 허허허허, 선생님한테 그렇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반지 문제를 못 맞추면은 혼날 것만 같아. 아, 알겠습니다. 이제. 저기 동물관으로 그 한 개만 주세요. 한 개? 네. 내가 드는 건 그게 아니던데. 그 몇 개인데요? 한 개로 하지. 네. 수학 우리 시작. 아, 그리고 서비스로 거미 요리도 드려야겠다. 네가 사장이야? 아니, 서비스를 해야지 손님이 많이 오죠. 아, 사장님이 정말 장사할 줄 모른다니까. 정말 내가 좋은 알바 뒀다니까. 아이, 그 성함이? 나는 발디다. 아, 네, 여기 거미 요리 서비스로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 간, 네, 나왔습니다. 뭐야? 맛있게 드세요. 잠깐, 거기. 네. 왜 사람 간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럼 몇 갠데요? 자, 다시 잘 보라고. 왜 이렇게 돼? 아, 여기. 자. 네. 몇 갠데요? 잘 봐. 8 나누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6. 얘를 달라고 했잖아. 그럼 1이에요. 한개 나와요. 그게 한 개예요. 그럼 10이야. 10. 10이에요? 그래. 아, 그래요. 그럼 10개 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10개 자 드리면 되죠. 이렇게 자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겠구만. 정말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손님이야. 수학 문제로 달라니. 아, 근데 여기서 아까도 계속 뭐 하고 계세요? 다시 저쯤 나가셔. 아직 소화가 안 됐어. 아직 앞에 있는데. 사장님, 저 언제까지 알바해야 돼요?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한 시간으로 그 많은 돈을 메꿀 수 있다 생각해? 아, 요즘에 경제가 빠르던 너무 말했지. 그거 요즘에 아니야. 시급이 올랐다고요. 저 이것만 하고 가겠어요.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뭐야? 오유, 뭐야 저건? 다리가 없잖아. 내 다리를 내놔. 내 다리를 내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리 부탁드립니다. 다리요? 인간 다리.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어떤 요괴가 인간 다리를 달래요. 저 무서워서 저 서빙 못하겠어요. 사장님이 가세요. 아니 그거 하나 못 갖춰줄 거면 카운터를 왜 봐! 아니 저 사람이 내 다리를 노리려고 했다고. 사장님이 가세요. 저 목숨이 걸리는 문제는 안 합니다. 빨리. 손님 주문하신 다리 나왔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다리를 줬어. 사장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불법이에요. 인간 다리를 팔다니. 아휴. 잘했네. 내가 지켜봐야겠어. 다리를 어떻게 먹는지. 아니 이건 역시 비비큐 치킨이 최고래. 이건 비비큐 바삭 치킨이잖아. 어이 부럽다. 비비큐 바삭 치킨도 먹고. 여기는 정상적인 음식을 팔긴 팔구나. 아니 그나저나 이 사람들 아까 음식을 다 줬는데 왜 이렇게 배고파 보이지 표정이? 이게 뭔 냄새야 도대체? 어? 맛이 가게 들어올 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무슨 냄새요 손님들 진정하세요. 여기는 음식 파는 곳이에요. 예. 그래 음식을 파는 곳이니까 이 냄새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구만. 아니 인간 냄새 난다고? 그럴 일이 없는데. 아니, 저도 요괴라고 요괴. 인간 냄새를 맡고 들어왔단 말이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인간이 아니라고. 사장님 큰일 났어요. 요괴들이 제가 인간인 걸 알아버린 것 같다고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인간 고기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인간 고기 지금부터 단돈 2,000원에 팝니다. 내 인생 됩니다. 네? 지금 가서 먹으면 됩니다, 손님들. 나 안 돼. 잡아먹힐 수 없어. 인간이었어. 내가 인간인 걸 튕겨버렸다. 큰일 났다.